안녕하세요. 몇 시고 그건 언제? 언제 8시 나다가요. 약 2시간 정도 차이 나네. 14시간. 그러니까. 아, 예, 간증을 듣다 보니까 제 간증이 뭐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다들 우리가 좋아하는 말로 포함되고 결혼과 이혼의 문제, 그다음에 뭐 아이들의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고 또 예수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것이 아주 하루하루 사는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 그러니까, 뭐, 전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막, 뭐, 삼교, 그러니까 뭐, 불교, 무슨 온갖 철학적이고 또 깊은 어떤 진리에 대한 것들에, 네, 그 무슨, 우리가 매일 사는 거 이외에, 매일 이렇게 먹고 살고 남편하고 찢고 뽑고 애들 쥐박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이외에, 아주 고상하고 저 높은 어떤 이상적인 곳에 또 형이상학적으로 어떤 진리가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리 어떤 그러니까 진리 한 역시 진리선 따옴표를 쳐야 돼요. 그런 그러니까 소위 진리 그런 문제에 그런 게 그러니까 난 전에 한번 그 자연정의가 앞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원이 오빠가 그거 말고 더 존재 더 깊숙한 곳에 만나자고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정이가 무슨 도대체 얼마나 더 깊이 들어가야지 만날 수 있냐고. 난그 얘기 들으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도대체 얼마나 깊이 들어가야 돼? 현정이의 그 현실적인 문제, 그 진광이 때문에 마음 아파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닌데 얼마나 존재 깊이 들어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외치면서 그게 있잖아요. 진리라고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그 진짜. 그래.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요. 우리 하루하루 우리는 하루 살이잖아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남의 될지 그럼 몰라요. 그럼 그러니까 그런 걸다 뛰어넘어서 알고 싶은 거예요. 깊숙한 곳에 그 알지 못하는 어떤 숭고한 진리 이걸 알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속는 거야. 그래 속아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멘. 정말로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그 정말 1세기부터 그러니까 여자하고 이혼한다는 문제는 엄청나게 큰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여자를 버리면 그게 살수 없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게 계속되고 있기는 한데 정도의 문제이지. 그러니까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으면 여자가 생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는데, 정말 그런 상황에서 진짜 인간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작지만 사람으로 취급하는 이런 아멘.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좀 이렇게 뭐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그게 이제 이렇게 이제 참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하루하루에 그 매일매일 발생하는 이런 그런 문제들을 에 대한 그 뭐지? 답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거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마음대로 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고.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예수의 마음을 안다 아까 그랬거든요. 예수의 마음을 알고 또 예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알게 돼, 아멘.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또 아멘. 하나님과 사람의 결국은 깊이는, 진짜 깊이는 뭐냐면, 요래 하루하루 오늘은 내가 남편이 너무, 뭐라 해야 할까, 너무 속이 터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삶으로써 더 깊이는, 그것보다 더 깊이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연합의 목적을 깨닫게 된다는 거. 난 그게 아멘. 우리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게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사는 그 비밀을 알아가는 건것 같아요. 아멘. 아멘. 이거 말고 더 깊은 어떤 있잖아요. 무슨 뭐저 깊은 곳에서 알수 없는 깊이 깊이 존재, 뭐 소유를 다 버리고 뭐 존재가 어때 돼가지고 뭐 예수와 하나 되는 그 절대적인 한 자리. 정말 답답해요, 진짜. 그러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 김일성 찬양해도 그렇게 밝고 행복할 수 있거든요. 김일성 찬양하는 사람 그 얼굴 보세요. 희열이에요, 희열. 박수 치는 거 보세요. 끊임없이 박수가 그게 나와요. 예. 정말 그 헷갈릴 필요 없는 거라고요. 그럼 그러니까 아멘 아멘 정말 저는 매일매일 이 진짜 우리 어머니들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게 어제 안기순 어머니가, 요즘 안기순 어머니 저는 말씀, 나 안기순 어머니 간증할 때마다 목이 메거든요. 그럼 그게 정말 아무 판단하는 마음이 없고, 그러면서 그 2PM 식구가 예수다 이렇게 아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너무나는 진짜 너무너무 그게 뭐라지, 그러니까 정말 진짜 진짜 아멘이에요, 진짜. 사랑이 예,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예,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단순하고 쉬운 진리를 그럼. 그냥 이건 누구나 볼수 있는 거예요. 정말 눈을 이상하게 초점을 흐려가지고 봐야지만 보이는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예, 아멘. 그냥 거기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눈 똑바로 보면 알수 있는 거. 그게 진짜거든요. 그 아멘. 우리가 그런 걸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버리고 도대체 어디 가서 무슨 진리를 어떻게 찾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사이비라 하는 거거든요, 사실. 네, 진짜. 내 순결이가 내 앞에서 말안 했으면 이거 안 하고 내가 진짜 다른 간증 말씀 건데 또속 터진대. 그 11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정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이만큼 넘어왔기 때문에 부담도 아멘. 누구 생각에 놔두면 돼요. 아니, 예. 죄송해요. 아니, 그래도 그 마음은 이해가 돼.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기 힘들지만 어쩌라도 혹시라도 끝까지라도 한번 손을 잡고 어떻게 좀 돌이켜볼까 싶어서 하는 마음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야. 예. 아멘. 그래서 한두 명이라도 중심 잡아주는 오빠들이 있으면 다행이고, 그리고 그 오빠들이 또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열심히 또 지켜보고 있잖아요. 매일 카메라 켜고 잘 듣고 있어야 돼요. 예. 진짜 이런 거는 어디서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게 금방 쉽게 알수 있는 거예요. 예. 예민한, 이게 우리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도 저렇게 말을 해도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게 지금 꼭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만 캐치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아, 우리가 같은 걸 보고 있구나, 같은 걸 듣고 있구나, 아멘. 제대로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것 같아요. 예, 아멘. 뭐, 결혼 이혼 문제 이런 이야기는 내가 옛날에는 이런 얘기 들으면 내하고 상관이 없었거든요. 왜냐면 난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뭐, 제가 여자대학 나왔잖아요. 내가 나온 대학이 1886년에 설립됐어요. 1886년. 그러니까 조선에 1886년에 여자가 대학을 가는 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여성 해방에 대해서 속속들이 있잖아요. 이 페미니즘이 있잖아요. 어떤 것이 페미니즘이고 어떤 것이 가부장적이고 있잖아요. 그게 있겠어요. 근데요, 전 가부장제 좋아해요. 제가 가부장제 아니면요, 내가 서 반틈 밥벌어 와야 되잖아요. 예? 내가 밥 벌어 와가지고 여기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게 모기지 있잖아요. 반반씩 페이하고 있잖아요. 다 각자 재산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남편은 가부장을
이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 남자가 벌어먹여 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어떻게 할거 있잖아요. 예? 지금 차를 내가 이게 아자가 나한 번도 내가 30몇 년 운전하면서 차 이렇게 사고 내가 잘못해갖고 사고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가다가 앞에 서 있는 차를 박았거든요. 그래갖고 앞에가 다 나가고. 근데 이제 남편이 나한테 좋은 차를 사줬어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앞에 근데 지금 이제 견적이 너무 많이 나왔는 거야. 비싼 차가 돼갖고. 그래갖고 이제 보험회사에서 돈을 그만 안 줄라 하니까 어제는 가는 거라.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이제 이렇게 니고시에이션 해가지고 안 되면 차 저거 뭐 폐차해야 된다. 폐차하고 그럼 폐차하면 내 차는 난 내가 이 차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이제 내 차는 그렇게 뭐차 버려야 되는 거지 왜 이러는 거야. 그래 차는 어떡하나 이제 새거 사야지 이 카더라고. 폐차하고 새거 산대요. 뭐 그렇게 쉽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 살면요 그럼 하겠어요. 그래, 이거 독일 차거든요. 독일차 차라서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거 한번 운전해 보니까 딴차 타기 싫다. 이거 폐차해도 똑같은 거 사도 근데 좀 작은데 더큰거 사도 갈게는 막 웃더라고. 예, 보자 한번 보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제 5년 됐으니까 사실 내가 이거 할부도 다안 냈거든. 우리 6년 할부했기 때문에 할부도 다안 냈는데 부사 붙는 거야 차가. 그래갖고 견적이 차값의 3분의 1이 나온 거예요. 그게 진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가부장제 좋아요. 난 좋고. 그러고 나는 삼시세끼 밥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해요. 아까 그 권순애 언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이거 내 정말 풀타임 잡이라고 생각하고 해오겠는데요. 우리 남편은 자기가 여자 없이 고생을 오래 해가지고 내가 뭘 해주든지 정말 너무너무 감지덕지 하면서 먹어요. 그러니까 잘 받는다. 그런 게 그러니까 지어 내가 밥 이렇게 자기 엄마도 내한테 자기한테 그렇게 밥안 해줬대요. 내처럼 이렇게 그렇게 내 하여튼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개방 뭐 내가 책에서 보고 뭐 근데 뽀스 깊이 나또 똑똑한 책도 많이 읽어갖고 여성 평등주의 뭐 이런 거 그런 거다 생각하면요 나는 뭐 하여튼 못 살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 왜 하는 거냐? 같이 살라고 결혼하는 거잖아. 같이 안 살라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헤어져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찾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를 계속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내 잘났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고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잘 때까지 계속 고맙다는 말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행복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안 싸우는 건 아니에요. 저도 택도문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게 된 것이,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생기고 된게된 것이 사실은 뭐 깊이 존재해 무슨 진리를 내가 알아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되고. 그리고 지혜신이가 있고 내가 피조물이다. 이렇게 되면 십자가에 떼어내릴 수 없는 예수가 나다라고 안 외쳐도 돼요. 그거 꼭 외쳐야 돼요. 내 바보다 하는 거 진짜.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예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것이 참 사람의 의미를 알고 또참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매일 죽고 다시 나서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합한 그런 비밀을 알게 되는 그런 비밀을 함께 나누는 교회. 이게 공동체, 이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딴 사람들이 어디서 뭐 진리를 구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돼요.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은정아, 은정이 나왔네. 오랜만에 얼굴을 나타냈다잉. 그래, 음소거하고. 아, 예, 안녕하세요. 저기,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떻게 하면 함께 살수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알려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이혼에 대한 말씀은 진짜 몇번 며칠을 해도 모자랄 그런 말들이 엄청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모두에게. 저 처음에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뭐든지 잘 질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혼할 때도 무엇이 두려웠었냐면은, 결혼했는데 이 사람 질려서 금방 헤어지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연애를 오래 못했거든요. 연애도 오래 못하고 이랬기 때문에 결혼도 분명히 그렇게 될것 같아서 너무 두려워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너무나 나와는 다른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전에 이제 운동을 하면서 사람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이게 함께 살려면은 내 뜻대로만 살수 없다라는 거를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래,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때부터 벌써 뭐라 해야 되나, 상대와, 맞추어서 살아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리 맞춘다고 했는데 불구해서도 이게, 제가, 뭐랄까, 100번을 양보해도 최소한 이거는 해야지 하는 게 그렇지.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네가 아빠라면, 혹은 최소한 네가 남편이라면, 내가 이것도 봐주고 저것도 봐주고 다양한 일을 네한테 뭘 요구를 안 하는데, 최소한 일은 이거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제게서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상도 오빠를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역시도,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지만, 이 사람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구나. 그걸 알게 된 아멘, 아멘. 거거든요. 그걸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게 할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어서 그렇게 살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보게 된 거죠. 나라고 100%다 좋은 와이프겠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딱 그쯤에 서울에 있는 계시던 분인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단톡방에서 누가 이제 글을 올린 거를 이렇게 보여줬었는데, 어떤 언니가 이제 신랑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았는데, 부엌에서 좁은 집에 신랑하고 살만 스쳐도 이렇게 진저리 칠 정도로 신랑이 너무 싫었대요. 그랬는데 신랑이 사고를 달리면서 죽었나 하여튼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친정 엄마가 뭐라 그랬냐면, 신발장에 그 아파트 입구에 그 등산화를, 신랑 등산화를 놔두라고 한 거예요. 여자 사는데 남자 사는 거를 아무도 없다라는 티를 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기 신랑 등산화를 내놓고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났나, 뭐한 1년이 지났나, 등산화를 보니까 먼지가 뽀얗게 앉혀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빨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빠는데, 그걸 빨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울었냐니까, 이 사람은 죽어서까지 이 등산화 신발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살아 있을 때 정말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 장점 두세 가지가 너무나 자기 눈에 보여가지고 너무 미워서 그 많은 장점들이 자기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죽어서도 지금 이 신발로도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는데, 내가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렇게 대했을까 하면서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간증을 들었는데, 되게 그게 너무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로 많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 몇 가지가 눈에 박혀가지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점을 보니까 진짜 99가지의 장점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한 가지의 어떤 그런 단점만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이 사람을 수도 없이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그다음부터는 아, 이게 이 사람이 내 장점만을 생각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멘. 어떤 순간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때 아, 또 그렇게 제가 되새기는 거죠. 아, 내가 이 사람한테 또안 되는 것을 또 바라고 있구나. 할수 없는 걸또 바라고 있구나.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라도 이제 늘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큰 감사를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사는 건지.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고맙다, 감사하다. 이걸 아멘, 아멘. 아이들의 그냥 감사,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아멘.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으로서 성실해서 살아주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업무 그래서 아침마다 의식적으로라도 이렇게 감사를 아멘, 아멘. 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산다고 하시는 것처럼 삶에서 저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다른 거 있나 그래도 영면이도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함께 살수 있는지 아멘. 누군가와 살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함께 살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다른 뭐가 어떤 큰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수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생긴 게 다예요. 아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 그게 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시는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수 있는 이런 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미아야, 미아. 장현정이 전화 와가지고 아, 본명을 다못 들어가지고 예, 아, 현정이하고 통화하고 나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요. 진짜 현정이는 어린아이 같거든요. 오빠 아까 어린아이 얘기하셨는데 진짜 어린아이 같아가지고 늘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냈다가 또 내일 되면 또 밝은 얼굴로 오고 이런 그럼. 현정이를 보고 있으면 제가 현정이한테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누리고 또이 2PM 생활이 없었으면 저는 걔는 거칠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강한 아이로 보이기 때문에 내가 같이 살수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얼마 안 되는 식구들끼리 있으니까 현정이하고도 늘 부딪히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보고 나니까 얘가 어떤 애인지 내가 너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현정이하고 이상하게 통화하고 나면 그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현정이 품 안에서 쉬는구나 이렇게 싶어지거든요. 아멘. 한 40, 50분 통화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쁘든지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렇게 깊은 마음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우리가 2PM 생활을 하게 된게 제가 구체적으로 우리 형제들하고 또 자매들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짜이라고 이 시간이 있는가 보다 이래 싶어져서 감사가 되는 마음이 들었고 오늘 그 오빠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나 이 예수의 마음을 못 만나면 우리는 세상을 유리방황하고 떠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오빠가 그 초반에 그 언니하고 옛날에 싸울 때 얘기를 하시는데 그 오빠는 언니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아프다는지 그런 게안 들리고 부끄러운 거밖에 목소리가 너무 커서 부끄러운 거밖에 오빠가 안 들렸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이 부끄러운 거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상처를 받아서 내가 그게 아파서 창피한 게 아니고 이 다툼이나 이거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보여지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게 늘 이제 부끄럽고 또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 사람하고 상종 안 하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제게서 회복된 게 있잖아요. 그 성경에 있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구체적으로 와서 나를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나를 봐주니까 이상하게 그 문제에서도 저는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산 건 그 2000년 전에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내 앞에 와서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 내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전화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때 그 마음을 만났던 거예요. 만나고 아멘, 내 있던 그 부끄럽다 하고 있던 내가 숨기 어른의 마음으로 숨기고 있던 내 깊은 속에 있던 마음이 있잖아요. 다 드러나서 내가 살아도 부끄럽지 않은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떤 그 찌질한 거, 뭐 연약한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다 드러내도 내가 아무 문제 없이 살수 있는 그 사회를 제가 딱 만나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사라지는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도 이제 상도 오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는데 누가 상담을 온 거죠. 우리 그 같이 있던 애, 오래 살다가 이제 학원을 나가서 다른 학원을 다니는 애가 있는데 걔가 금요일날, 그 엄마가 금요일날 연락이 와가지고 좀 만나자 해가지고 오늘 이제 상도 오빠 수업 1시에 끝나니까 오라 해서 이렇게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거기서 이런저런 부모하고의 문제, 남편하고 아내와의 문제, 갈등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완전 본인이 말하기를 바닥을 쳤다고 할 만큼 제가 들어도 아, 진짜 이 강도 높게 싸웠구나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엄마의 그 남편을 향한 부정이 아이한테까지 이제 전가가 되니까 아이도 그 아버지를 너무너무 미워하고 싫어하고 막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우리가 만났던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난 교회 안에서 만났잖아요. 만나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버지가 분명히 세상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 만하고 그 딸이 그렇게 말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내게서 나오는 마음이나 오빠에서 나오는 마음은 그 사람을 그렇게밖에 살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그 아버지하고 그 딸을 중재해주는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쩔 아멘,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간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도 제가 우리 엄마를 그 판단하고 엄마를 부끄러워하고 했던 미워하고 했던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만나기 전에 그 37살, 37살, 40살 될때 우리 남편이 엄마에 대해서 늘 중재해줘도 아, 그렇지. 내가 엄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이렇게 내가 했지만 내가 안 되던 그 시간을 실제로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분들을 만났을 때 내가 그 아버지, 아, 엄마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됐거든요. 근데 그 마음, 그 경험이 제게 있으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을 듣는데 그 마음을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한편 그 아버지 마음도 내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재를 해주고 또 하면서 아 지금은 이 말이 알아들어지지 않더라도 마치 있잖아요. 그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려 저는 오늘 그 마음도 들었어요. 흐르는 강물에 보리씨를 뿌린다고 저번에 한 번도 얘기했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어느 날 어느 때에 어떤 시간에 그 말이 기억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아멘. 이게 뿌려놔야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게 아멘. 숨겨져 있는지 모르는데 그 어느 때 어느 날이 되니까 아 그때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고 알아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럼. 저도 상도 오빠 만나가지고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오빠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나중에 내가 실제로 내 인생 안에서 그게 딱 알아지니까 그때 오빠가 반드시 이 말을 하셨겠구나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그렇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말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해도 어느 날 어느 때에 이 말씀을 알아듣는 때가 오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그 내가 말하는 게 수고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었고 또 오빠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그동안 지지고 볶고 싸우고 했던 바로 이 복된 길, 연합의 길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새롭게 인식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멘, 아멘. 이 말씀도 너무 복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사는 게 그냥 뭐 신랑하고 남편하고 살면서 그냥 뭐 없었으면 좋을 일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과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교회 그
이 연합의 비밀을 알게 되는 그 길이 된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이게 정말 복된 길이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치료가 아멘. 없고 하는 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의 비밀을 알겠나 싶은 그럼,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과정이다 이렇게 싶어지고 또 초반에 그 오빠께서 언니 그 고생하셨던 거 얘기하시고 상도 오빠도 공순 언니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죽은 얘기를 들으면 저는 항상 우리 언니하고 형부가 항상 오버랩이 돼요. 우리 형부가 그때 우리 언니 22살, 우리 형부 26살 때두 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집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집에 애세명 초등학생, 내가 고등학생 이때 우리 언니 22살 때 이렇게 결혼을 했거든요. 형부하고 결혼했는데 우리 형부가 우리 집에 와보니까 진짜 암담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부가 그때 오셔 결혼해가 오셔가지고 전화기도 놔주고 우리한테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언니는 그 우리 집을 결혼할 때 우리 집을 피하다시피 하면서 그 언니가 너무 막 고초가 막 너무 자기가 우울증같이 이러니까 언니가 그 결혼을 피해서 결혼을 일찍 했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했는데 그 형부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상근 오빠는 당연히 가족이니까 그래야 되지만 공순 언니는 시어머니는 언니가 지금도 보면 어른에 대해서 공경하는 걸 보면 어머님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밑에 동생들 둘이가 줄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잘 듣는 동생들도 아니고 그두 사람이 있는데 언니가 오빠는 뭐 오빠 일하러 가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언니가 그 모든 걸다 감당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감당했다 싶으니까 야 언니 인생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이 대구교회를 만나지 않, 대구, 2PM을 만나지 않고 지금 이 교회를 만나지 않았으면 언니 인생이 어디서 보상받겠나 싶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 그 시간이 내 고생한 것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닌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인생이 조명되면 그 모든 시간이 다시 또 복된 길로 오기 위한 이 길이 되잖아요. 그렇게 아멘. 생각하니까 야 우리가 있는 것이 이 말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도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인생 안에 그 가장 그 어둡던 길이 있잖아요. 내 인생에 그 복이 되는 첫 단추가 되었던 것처럼 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그 불행이라고 할수 있고 어둡다고 할수 있는 일은 다이 복된 길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길이 아니었으면 정말 나 고생했다 이거밖에 안 남겠다 이렇게 싶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때 그 언니의 수고하고 고생이 있어서 오늘 오빠도 안 오빠도 있고 상도 오빠도 있고 또 앞서간 상구 오빠도 계셨구나 이렇게 싶어지니까 언니한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저 은정이한테 전화하니까 봉순언니 보고 아 봉순언니 진짜 대모다 하면서 어디서 저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은정이 저 성희가 좋다더라고요. 그 성희의 그 마음처럼 제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언니한테 늘 감사를 드리고 아 우리하고 아, 그 제가 오빠 그이 설거지에도 좀 가진 그제 카스 있거든요. 그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때 제 카스의 내용을 오늘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봤거든요. 봤더니 늘 이제 교회에서 저를 만나면 봉순 언니가 항상 이렇게 안아주고 이러셨거든요. 그게 그 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 봉순 언니 시어머니 마음이 엄마한테 봉순 언니에게 유전되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그 마음으로 우리 앞에 살아계셔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늘 은혜 안에서 살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웃기라. 표필이 듣제? 간증 안 할래? 웃기라. 한마디 해라. 예? 한마디 해야지, 그래도. 한마디요. 할 말도 내가 너무 오래 들었기 때문에 할 말은 하긴 해야 되겠다. 누가 아까 전 누가 숨길 이야기할 때뭐할 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2PM 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많이 들어보니까 이 2PM 식구들이 많이 성장해가고 있구나. 예전하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 특히 숨결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숨결이 더 많이 자랐구나 이런 생각이 그래. 나 대화도 정반대로 봤네. 그래. 그 뭐야 오피리 오빠가 내 인배다. 시모티가 어린애다 하는 시각이 굉장히
합리적인 시각이다, 나는 사실. 그럼, 그럼. 저번 주에 이제, 목사님이 이제, 데미안의 알 이야기 했잖아, 알. 알카는 게 사실은 세계관이잖아요. 그렇지. 어떤 고정된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안에서 안정감을 갖고 싶다는 그렇지, 이야기거든. 그렇지. 어, 그럼. 그럼 자기들 안정감을 받기 위해서는 그 작은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아직 자라지 않았겠다는 이야기거든, 사실. 그리고 어떻게 자기 자라게 되면 그 세계관이 답답해질 거고, 언젠가는 깨고 나올 때, 그 줄타협동 시켰잖아, 그때. 그때 깨려고 할때 밖에서 깨주면 되지. 똑똑한 칸을 잡고 밖에서부터 깨기 시작하면 부조정이 아멘, 오빠 말해 그만이야. 우리가 밖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쪽에서 이제 똑똑하면 그때 아멘. 또,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이고, 10시 반다 됐네. 예. 아이고, 참. 나도 줄탁동시 그걸 갖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묻고 살았는데, 실제로 5분에, 내가 줄탁동시를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게, 참, 요즘, 야, 참, 너무 모든 게 하나부터 일까지 다 신기하다. IMF 만나서 망한 거든, 팔공산에 다 키우러 간 거든, 거기서 서병호 형님 만난 거든, 야, 골골이 진짜 지나고 나니까 또 형님을 만나서 내가 투표에 와가 이래 와 있는 것도 그렇고, 모든 아멘. 것이 진짜 이거는 그럼. 은혜다. 그리 형님 오늘 메타노이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이 이제 실제로 내 말로 내가 진짜 내한테 이 천국이 그 해석이 안 되는 게 실제 내가 그 천국에 메타노이 안에 탁 갔는 거라야. 그리 아멘, 아멘. 야 이게 그리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죠 내한테는. 그 성경 아까 형님 말씀에 성경 전체를 성경 이야기를 딱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결혼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다. 아멘, 아멘.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건데 쭉올 간증에서도 이야기 나왔지만은 함께 사는 게 이게 안 쉽거든요. 그래 함께 다 결혼해서 행복하려고 결혼해서 다 각자 꿈을 갖고 결혼해 사는데 실제로 결혼이 안 되는 거라. 참 결혼이 그럼.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번에 천국이 내가 천국이 맺다 내게 하는 것은 그 천국 문이 이제 메타노이아 열렸는 거죠. 아멘. 눈이 눈꺼풀이 확 뭔가 탁 바뀌어졌는 거라요. 참 아멘. 딱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그 보는 눈이 아까 형님 말씀 중에도 이야기하고 화답에서 나왔지만은 아내가 함께 사는 사람이 나타나신 바된 하나님이다 이 했잖아, 그죠? 아멘. 아멘. 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규정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타났는 거라 딱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멘. 아멘. 그냥 딱 나타났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 될수 없는데, 신랑 신부가 만날 수 없는데, 딱, 이 자리에서 딱 만나게 되는 겁니다. 딱, 그러니까, 신부는, 우리 아내는 그 신랑이 오지 않으면은 어둠에서, 흑암, 칠흑 같은 어둠에 살다가, 그냥 화장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참 신랑을 만나면 백마 타고 오는 그 신랑을 기다리고 만나. 그래가 행복해지려고 만나는데, 이거 만나도 까도 까도 끝이 없고, 이 도둑놈인 거다, 이거. 자기 꼴이고, 집배 모르고. 야, 그래, 허감 속에 살게 되는 거죠, 어둠 속에. 그런데 이 신랑이 나타나니까, 그 어둠에서 이제 해방이 되고,
참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아멘. 야, 이거, 그래, 야, 참, 성경의 모든 문제는, 아, 결혼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참 결혼을 신랑 신부가 연합하는 그 이야기인데, 아, 우리는, 이제, 이제, 5분에 나는, 야, 이 만남을 통해 진짜 기적과 같이 모든 게 지나고 보니까, 형님. 이야, 진짜 골고루 있잖아, 모든 게. 지나고 나니까 전적인 하나님 손길의 은혜구나. 아멘. 그럼. 형님만 만났으면 내가 어떻게 열렸겠습니까, 이게. 내 11시에 있으면 이 11시 사람들 들으면 또 뚜껑 열릴라, 또. 11시에 있었으면 내 제라장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예수가 나다 하고 팀버티하고 제일 앞서가 내가 극할 성격이 그런 내가요. 그래. 제일 앞장서가 서서 이제 극할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극한다고 내가 자매하고 함께 사는 자매하고 내가 딱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겠나는 거죠. 그 그래. 내가 만나고 나니까, 야,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구나. 아멘. 야, 진짜 내 눈꺼풀이 확 열렸어요. 그럼. 그러니까 자매를 보는 눈이, 지체들 보는 눈이 확 그냥 눈꺼풀이 뭔가 삐끼졌어요. 내가 그래, 아, 그래, 아, 눈꺼풀이 삐끼졌는데 천국이 보는 눈이 확 열린 듯, 다른 세계가 열렸는데 아멘, 아멘. 천국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 아, 그래, 야, 참. 너무 신기하고, 오늘 형님 말씀이 이제까지는, 야, 좀 이상한데 말씀이 왜 이렇게 어렵게 복잡하게, 뭐 신학교 왔나, 우리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신학교 강의 들으러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좀 그랬는데, 야, 오늘이서 이제 들으니까, 이게 모든 것이,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아내 이야기로 듣기고, 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을 주기 위해서, 형님이 또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형님 내 앞에 계시고 또 나를 그 자리에 이끌어서 참 신랑과 신부의 결혼 안으로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를 이끌었구나, 이렇게 알아지니까 또100% 아멘 되고, 아멘. 모든 말씀에 100% 아멘이고, 모든 일이 하나님 하신 일이고, 아, 모든 것이 그 진짜 죽을 것 같은 그 고통과 힘든 일들이, 아, 모든 것이 은혜였는 거죠, 다. 그리 그 과정이 없었으면 나는 절대 이 자리를 알수 없을 올지 뭐 있겠구나, 이게 알아지니까, 아, 모든 것이 이제 교회 뭐 간증의 혼란도, 요동함도, 아, 나를 이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석되니까, 모든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알아지고 이 자리에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영서가 아멘 해야 진짜 아멘 되는 거다, 이게. 내가 형님과 내가 하나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진로에 진통이 있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럼. 아멘. 형님하고 이야기했지만 형님하고 내가 어떻게 한 자리에서 만나겠습니까? 그럼. 일적으로든 성격적으로든 한 자리에서 못 만나는 거지. 아멘. 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편히들 주무시고, 또 내일 계속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저 뭐야, 그 누님, 김정문 누님이 봄나물 판다는 이야기 들었죠, 톡방에서. 할게요. 봄나물 20봉지 가져가서 파신다니까, 오케이, 오케이. 내일 오시는 분들 전부 책임지고 한 봉지씩 소화하도록. 알겠습니다. 5천원짜리 봉지하고 만원짜리 봉지가 있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